비상등을 온종일 켠 채 달리는 스쿠터.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는지 뒤에 오는 네가 맞춰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얄밉습니다. 진짜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우는 1%나 될까요? 이렇게 직선 주행만 하는 경우는 양반입니다. 여러 차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도로교통 현장 전문가인 교통순찰대에 물어봤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예. 네, 교통순찰대인가요? 예, 맞습니다. 도로상 네. 운행하다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다 보면 전방에서 뭐 배달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네. 시내버스가 상시로 비상등을 점등하고 운행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려봤어요. 아, 뭐 비상등 점등 자체로는 네. 뭐 어떻게 불법이다 아니다 뭐 단속할 만한 것 뚜렷하게는 없고요. 비상등을 켜고 그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든가 법규 위반을 하면 그건 네. 이제 단속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에서 특정 차로에서 상시 비상등 점등하고 가다가 네. 그 차량이 저기 차선을 바꿨단 말이죠. 네네. 그 경우에는 이 차량이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차선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법률하고 뭔가 좀 상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거 이제 그냥 상시 주행하신 부분에 대한 거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그 영상이나 그런 걸 한번 보고 뭐 실선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예. 그 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예. 그 교통법규 위반 신고랑 그런 예. 걸 해보시면은 예. 교통법규 위반 그 담당자가 보고 판단을 하니까 예. 예, 그 건건으로 따져야지 이제 일괄적으로 된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뭐 민원 넣으려고 한 건 아니고 네네네.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 비상등을 켜고 그걸 계속 주행을 하는 게 뭐 위반이 되냐 안 되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예. 그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전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차나 앞에 가는 차나 둘 다 차선 변경하지 않고 네. 앞차가 계속 비상등을 점멸을 해놓으면 그게 네. 사실 뒤차 운행에도 방해가 되는 요소지 않습니까? 네네. 시각적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운행에 방해를 타 차량의 운행에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단순 주행 같은 경우에는 예. 그분이 진짜 뭐 급하거나 뭐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켰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단순 실수로 켰을 수도 있고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약간 뭐 비상등을 켜고 의도적으로 뭐 느리게 간다거나 예. 그러면서 뭐 방해한 게 아니라 단순 켜고 주행하는 거는 그분이 예. 진짜로 뭐 어디 급하게 가시던 예. 중이거나 아니면 예. 다른 뭐 신체적인 뭐 아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킨 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핵심은 그 해당 운전자가 진짜 비상 상황인지 진위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데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방향 지시등 점등의 의무만 간단하게 적혀 있고 비상등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방향을 알려주는 필수 도구로서 명시를 해둔 것인데요. 상시 비상등으로 내 존재를 알려 충돌을 예방하겠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주간주행등이나 차폭 등 후미 등의 존재를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 현행법상 상시 비상등을 한 채 직선주행을 한다면 단속하기 어렵지만 상시 비상등 상태에서 차선을 넘나들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비상등 관련 조항만 추려보면 장애인이거나 도로에서 10피트 이내에 주차한 경우 철도 건널목에 접근하거나 정지하거나 출발할 때 사고나 위험을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할 때 또는 위험에 접근하거나 추월하는 경우 승인된 긴급 차량 혹은 장례 행렬에서 사용 비정상적인 교통 위험이나 극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 상황 외에는 쓰지 마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어겼을 때 바로 과태료 $100 매깁니다.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쓰고 있고요. 폭 5.5m 미만 도로에서 야간에 정차할 때 도로공사나 교통사고 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경우 고장으로 주행불능이 됐을 때
도로 옆에 정차해 승객, 승하차나 짐을 내리는 경우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고요. 교통 선진국이라는 독일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고장 상황, 견인 중일 때, 전방 교통 정체 상황을 후방에 알릴 때에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점은 비상등 상시 점등 그 자체로는 20유로의 벌금과 벌점이 부여되는데 도로교통 방해로 판정될 경우 100유로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까지 부여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법자들이 비상등 켜고 여러 차선을 넘나드는 행동, 독일에서는 면허정지감인 거죠. 자, 미개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 우리 한번 벗어나 봅시다. 상시 비상등 주행은 다른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눈뽕입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이나 브레이크 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다가 알게 된 재밌는 점 하나 공유할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비상등을 잠시 켜는 문화는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한다고 해요. 이 용어도 참 일본스럽게 영어식 표현을 줄이고 발음해 놨더라고요. Thank you를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해저드 램프를 하자드라고 해서 Thank you, 하자드라고 하네요. 일본에선 비상등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꽤 나온다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습처럼 쓰고 있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 하나 던져주고 가십시오. Just try it.